여러분, 저희는 이가수 공항에서 상파울로 공항으로 왔고, 여기 라운지에서 거의 한 7시간, 8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합니다. 드디어 네, 저희 뉴욕 뉴욕 가요. 가요. 네, 저희 둘다 미국 본토 여행은 처음이라 긴장도 되고 설렘도 있는데, 뉴욕에서는 저희가 한달 살기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타고 가고 안전하게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꼴을 보면은 보이시는 것 같아요, 진짜. 어떡하지? 아, 왜? 우리 어때서? 내리자마자 너무 촌스럽고, 진짜. 진짜 그냥 시골에서 상경한 시골쥐 같을 것 같아. 아, 그런가? 배낭 메고 가면 좀 그럴 것 같아. 근데 저희가 숙소를 완전 타임스퀘어 한가운데다 했거든요. 와우. 막 카드도 있고 그쪽은 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거기 우리가 가면 우리 입뱀당할 듯. 왜 이렇게 설레지? 설레? 나 갑자기 들어오니까 설렜다. 왜 그래? 나 미국 가는 거야? 왜 벅차서 말까지 못해, 무슨?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준비했거든요. 입국 기출 문제도 다 파악하고 서류도 준비하고 했는데 아무런 질문도 없었어요. 대박. 저희가 아르헨티나에서 100원짜리 대중교통 타다가 지금 벌써 지하철 10,000원짜리 타고 있어요. 아르헨티나 몇 달치다, 몇 달치. 이거 진짜 편하다. 요즘은 교통카드 구매하지 않고 그냥 태그리스 되는 교통카드, 신용카드 가져오시면은 그냥 찍고 나가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카드 걱정은 별로 안 하고 오셔도 될것 같아요. 진짜. 금액도 똑같다고 하니까. 그치. 근데 그만큼 막 쓰다 보면. 와. 땅 추워요. 처음으로 밖으로 나왔는데 역시 12월. 근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난? 저희 드디어 지하철 밖으로 뉴욕으로 나왔습니다. 스쿨버스 대박 뉴욕. 팔방팔방 공사 중인 것도 대박 뉴욕. 와, 지금 뉴욕이다. 그 라이언킹도 있어. 어디? 뭔가 엄청 낯설진 않아. 아, 그래? 나 너무 신기한데? 좋은데? 미국 국기가 여러 개 보이는 게 너무 신기해. 그러게. 와, 우리가 뉴욕이라니. 이런 푸드트럭 너무 뉴욕 같아요. 벌써 좀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지 않아? 그러니까, 야, 저기 봐. 전광판 되는 거 봐. 그러니까, 근데 신발 뭐야? 여러분, 저희 드디어 뉴욕 에어비앤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타임스퀘어 완전 중심부에 있는 콘도고, 메인을 보여드릴게요. 짜자란짠. 이렇게 원룸 형태고요. 테이블이랑 소파가 있고 주방. 주방도 생각보다 제 생각보단 넓어요. 너무 깨끗해. 깨끗하고, 좀 위에 전자레인지, 아래 오븐, 인덕션, 식세기 다 있고, 그리고 이렇게 침대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거의 어제까지 여기 사셨던 것 같아요. 여기 앉아서 컴퓨터하고 계셨거든요, 방금 들어왔을 때. 욕실인데, 욕실도 정말 그냥 이렇게 작지만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쓰레기도 그냥 두고 가셨는데? 사용감이 넘치는 집입니다.
여기 뭐가 있는지 잘 파악해 놨는데. 밥통인가 이거? 밥통? 어? 밥 될 것 같은데? 그치? 응. 제가 열심히 다음 빨리 정답이야. 이게 먹어야 정리할 힘이 나지 않을까?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저희 부에노에서 공수해온 열라면이. 그러니까 열라면 얼마만이야. 열라면 너무 좋아하잖아. 잘 먹겠습니다. 오늘 일단 계획은 따로 잡고 유심을 한번 알아보러 가려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미국 유심이 우리나라 통신비보다 싼 거 같지 않아? 아 그래? 40기가에 5만원? 어. 전 퇴사하고서 진짜 좀 아 나 뭔가 고정지출을 좀 줄여야겠다 라고 느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아이텔폰으로 갈아타기였어요. 여러분 저희는 씻고 좀 쉬다가 지금 나왔는데 저희 숙소에서 3분만 걸어서 나오면은 타임스퀘어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살면서 본 적이 없는 전광판 사이즈야. 그러니까 진짜 건물들이 다 크고 높고 이게 라이언 기숙장 너무 예쁘다. 왜 사람들이 뉴욕을 좋아하는지는 알 것 같아. 뭔가 그냥 가장 최고의 것만 모여있는 곳이잖아 이 금사라기 땅에. 진짜 좋아할 순 없겠다. 어마어마하다. 저희가 샴푸가 비쌀 것 같아서 사왔거든요. 근데 사오길 너무 잘했어요. 4천 좀 안 되게 사왔는데 여기는 12,000원 이래가지고 대이덕. 계란 가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약간 기죽었어요. 6달러 12개? 경인이 계란 한 번 6개씩 먹잖아. 여기서 못하지. 18개에 2.8달러? 하는 달걀 발견해서 그거 사려고요. 싸네. 어? 싸. 그러니까 이걸로 할까? 바닐라 허니라는 말이 날 사로잡았어. 칼로리 책. 칼로리 책? 진 그런 거 안 했잖아. 왜 그래. 나 이제 건강한 삶을 살 거라 니까. 여기다 꿀 뿌려 먹으면 더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조삼모사야? 결국 바닐라 허니를 택한 국내식빵 2.29달러 완전 저렴한 거 같아. 건강식? 크게 건강한 거 짜야 될게. 건강한 주스. 건강 주스 10달러? 13,000원? 미국인들 아 너무 싸다고 얘기하나? 네. 야 막 피넛버터 뭐 이만큼 먹어놓고 디톡스 주스 좀 나같아. 냉동의 나라잖아 미국이. 그니까 냉동식품도 한번 봐볼게요. 카톤 슈림프 되게 커 보이는데 12.99달러. 이런 피시스틱 같은 거 8.99달러. 이런 거 맞지 않을까? 그니까 마스크? 너겟도 있네 7달러. 지금 배부르다며. 짜잔. 여러분 저희 집에 돌아와서 쉬고 있는데 이제 또 점심을 먹으려고 밥도 하고 있고 사온 계란으로 바로 스크램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치랑 계란이랑 밥이랑 비벼 먹을 거예요. 짜잔. 오늘의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 먹는 식사는 참치 마요입니다. 참치 마요. 근데 쌀 오랜만 아니야? 아닌가? 쌀? 쌀 오랜만이지. 그지? 너무 먹고 싶었어. 밥을 해 먹는 걸. 쌀 언제 먹지? 아 이게 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린 집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취사가 되는 집이 진짜 그러니까. 중요한 것 같아.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걸 해 먹을 수 있는 기쁨이 얼마나 큰 건지를 여행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으려고 나온 거긴 하지만 그래서 연말에 뉴욕 타임스퀘어 중심에 있는 집의 가격은 얼마냐면요 바로 300만원입니다 저희한테는 진짜 고민이 되는 지출이었고 사실은 근데 여기가 400만원짜리 집이에요. 400만원짜리 집인데 그 원래 28일 이상 하면은 장기
400이기 때문에 할인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거는 당연히 들어간 게 400인데 저희가 어떻게 300만 원이 왔냐면 숙소가 한 3번이 취소가 된 거예요. 이유도 막 불명확해요. 첫 번째는 막 에어비앤비 정책이 변경돼가지고 취소되고, 그래서 저희가 날짜는 다가오는데 숙소가 막 자꾸 취소돼가지고 아 남미여행 길게 하라는 계신가? 뭐 이러면서 막 별 생각을 다 했는데 11월에 괜찮은 데를 찾아서 예약을 겨우겨우 했어요. 했는데 그게 취소가 또 된 거예요. 정말 딱 한 달도 안 남겨두고. 그거는 이미 진짜 한 달도 안 남고 무료 취소 기간도 지나서 이제 진짜 갑자기 또 취소된 거죠. 그때 이제 대안을 찾으려고 봤는데 없지. 그 가격대는 절대 없고 진짜 더 안 좋은 컨디션의 집들도 저희가 했던 거에 100만 원 이상 비싸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걸 언제까지 하는데 취소가 되었다. 며칠 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금액으로는 갈 수 있는 데가 없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 그럼 조건 비슷한 데를 찾아주실게요. 찾아주시는데 그게 저희 비슷하다는 거예요. 뭐 저희는 원래 주방 있고 방도 개인으로 사용하는 집 전체로 갔었는데 그래서 이게 410 몇만 원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 주신 크레딧을 사용을 해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원래 예약했던 300만 원으로 뭐 더 좋은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타이밍에 다행히 다시 집을 잡아서 올 수 있게 됐다라는 사연입니다. 여러분 촬영을 그만하려고 했는데 경인이가 3일 전에 생일이었어요. 근데 제대로 생일을 못 챙겨준 것 같아가지고 미역국을 끓이려고 미역을 사왔습니다. 미역은 한인마트에서 한 $7 정도 했고요. 또 같은 한인마트에서 국거리 소고기 얼마야 이게? 모르겠어요. 양은 모르겠는데 $10 67센트 그리고 간장 3.99센트 아 39.9센트 39.9면 3만원이야? 3.99센트 그리고 마늘 4.87센트 해가지고 좀 부족한 맛을 낼 수 있겠지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좋은데? 맛있다. 잘 먹을게요. 저희는 오늘 목표는 겨울철 옷을 구하기예요. 남미여행 할 때 옷을 줄이는 게 제일 중요했어서 진짜 가지고 온 게 없어요.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뉴욕이 더 추워가지고 저희가 방한용품을 좀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근데 저희가 집에 있을 때는 창밖으로 보이는 게 없어서 날씨가 어떤지 뭐 풍경이 어떤지 뭐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냥 한국이에요. 방에만 있으면 나오니까 나오자마자 타임스퀘어 이 활기참이 느껴지는 게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너무 추운데? 이러고 다니는 사람 우리밖에 없어. 그러니까 오늘 더 추운 것 같아. 왜 이렇게 추워? 저 건물이 엄청 유명한 잡지사의 건물인데 오래됐으니까 새로 지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겉에 그 모습들이 너무 유명하고 그걸 보존하고 싶은데 또 건물은 또 새로 짓긴 해야 돼. 신사옥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겉면만 두고 그 안에 위에를 새로 이렇게 지은 거야. 신기하지? 근데 이 아래를 걸으면은 이게 위가 있는지 몰라.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지? 근데 건축 하시는 분들이 오면은 상당히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건 여기까지고 옷 사러 가자. 저희 타임스퀘어 시내에서 쇼핑하다가 안 되겠다 너무 추워서 오늘은 끝내야겠다 싶어서 아울렛 한 군데 가서 비교해보고 구매를 하려고 지금 뉴저지를 가려고 합니다. 뉴욕에 아울렛이 유명한 데가 두 개 있는데 우드버리가 제일 유명한 아울렛이고 저희 뉴저지도 꽤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우드버리는 명품 사러 가시고 싶으시면 거기로 가시면 되고 좀 그냥 뭐 폴로, 스타미 이런 거 살 사람들은 여기 뉴저지만 가면 된다고 하는데 뉴저지가 쇼핑 택스가 없대요. 옷이랑 신발이 없대서 저희는 뉴저지로 가고 저희 아울렛 도착했습니다. 딱 한
진짜 한 5분 잔 것 같은데 도착했어. 그러니까 딱 버스 타고는 한 25분 만에 왔어요. 진짜 아깝다. 그 우두발에는 1시간 40분 걸린다 했거든? 진짜 멀구나. 진짜 아깝긴 한 것 같아. 근데 여기도 주말에 오면 차 막히면 1시간도 걸린대. 아 진짜? 우리 너무 잘 왔네. 아우 리본 잔뜩 달린 것만 할인하고 아우. 근데 기본템을 진짜 1%도 할인 안 하는 건 좀 그러니까 미국 탐이 싸다고 듣긴 들었는데 이렇게 싼지 몰랐어. 그 정도로 싸? 응. 특히 좀 엄마 아빠한테 선물할 만한 경량 패딩이나 그냥 패딩이나 이런 게 다 69달러에서 99달러? 이 정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셔츠 하나에 16만 원이잖아. 응, 이거 전 세일 써 있다. 여러분 저희 잠바 다 사가지고 지금 입고 있고요. 다시 버스 타고 뉴욕으로 일단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쇼핑? 응, 따뜻하니까 근데 더 열심히 관광을 할 수 있어. 그래? 아, 근데 진짜 따뜻해?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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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